매맞는 남편입니다. 이리 들어와. 이리, 내 옷 이리 들어와. 조심하세요. 이렇게 입질이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입질이 있습니다.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내 옷은 그전부터 어떤 문제결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. 그때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박해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가 야단치면서 이제 반항을 하니까 레오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레오가 새끼 근처에 오면 중간에 가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만. 제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견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레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. 부부관계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이 집안에서 자기 역할과 어떻게 레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쳐줄 필요성은. 네, 다 불러주세요. 레오, 제니. 제니 앉아. 제니 앉아. 와우! 앉았어. 완전히 이제 그 자견들도 있는 데서 자기도 스스로 자리를 잡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찾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. 아, 레오야, 나와. 이 상태로 잘 유지돼서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죠. 좋게.